이제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명기 6장 1에서 9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시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5월은 푸른 계절이 있는 그러한 달입니다. 이 푸른 계절에 5월에 가정의 달이 들어 있습니다. 마치 나무 잎사귀가 푸르름을 띠고 세상에 활력소를 불어 넣어주어서 생기가 돋아나는 달이 5월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도 이처럼 푸르름과 같이 희망의 복된 싹이 각 가정마다 돋아나서 각 가정의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5월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계절이 푸르른 것처럼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이러한 푸르른 계절만큼 희망찬 우리 어린이들을 통해서 5월에 좀 각 가정마다 새로운 싹이 좀 돋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각 가정들의 어린 생명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가 하는 것을 좀 알고 또 우리 청소년들을 통해서 우리의 밝은 미래가 활짝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자녀들의 장래가 소망이 넘쳐나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살려면 무엇이 있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 교육 방법대로 우리 청소년들이 어린이들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아모리 왕 시오는가 바산 왕 옥이 차지했던 그 강대한 땅을 모세를 통해서 차지하게 돼요. 이 땅을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받았던 말씀 십계명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해요. 신명기 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할 때 축복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조상들이 세운 언약이 십계명이에요. 자, 이 십계명의 내용을 우리가 분석하면 그냥 알 수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잘 섬겨라. 아멘. 두 번째는 세상과의 관계를 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하나님 사랑으로,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를 부모님 사랑부터 바로 10계명까지 우리는 이웃사랑이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지요. 이 언약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세운 이 언약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듣기를 두려워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받고 모세가 받은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할 때 백성들은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모세는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받고 그것을 지키면 영원히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 법대와 규례와 명령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행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 가서 가르쳐야 될 것인가? 아직 가나안 땅에 서편 땅에 도착을 하지 않았는데 가나안 땅 서편에 도착해서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질 거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 그 말씀을 잘 지켜서 그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행하라고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모범이 되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자신들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에요. 자,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에서 우리말 성경은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내가 받아서 내 자식에게, 그 자식은 또 그 자식에게니까 내 입장에서 본다면 손녀, 손자들에게 그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준행할 때 우리의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삼가 말씀을 행하면 복을 받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크게 번성할 것을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 때 이 땅에서 잘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적과 꿀이 흘렀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땅 역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나는 어느 계절을 가장 좋아할까? 나는 많은 달들을 좋아하지만 올만큼 좋은 달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달이 가장 아름답습니까? 5월이에요. 우리 한국에서는 5월이에요. 지금 우리가 집 밖을 나가기만 하면 우리들의 눈에 그냥 엄청난 것들이 보여요. 아름다운 것들이. 뭐가 제일 많이 보여요? 꽃이에요. 다 꽃 그러잖아요. 꽃 그러잖아요. 나는 대한민국만큼 꽃이 만발한 나라는 세계에서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꽃이 만발을 해야 열매가 맺힐 수 있고 열매를 맺어야 먹거리가 생겨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음을 다해요. 뜻을 다해요. 그런데 이 뜻을 다해요. 이 뜻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영혼을 다하여, Holy Spirit. 영혼을 다해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마음밭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새긴 그 말씀을 부지런히 자손들에게 가르치십시다. 히브리어에서 부지런히 가르친다고 하는 이 말씀은 외신나 느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단어가 있습니다. 이 외신나 느팀,
그러면 왜 신난 느낌이라고 하는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원뜻이 뭘까? 마음의 색이다. 반복해서 가리킨다. 찔러 넣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목과 같이 잘 이 속에 박힌다는 거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목과 같이 우리 성도님들 심령 속에 박혀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박혀있는 말씀이 밖으로 톡 튀어나와서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뜻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자녀에게 되풀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내가 지키고 행하고 내가 섬기는 것을 내 자녀들에게 보여서 내 자녀가 그것을 따라할 때 가정교육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은 어디에서 출발이 되어져야 될 것인가? 가정에서 출발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교육이 내 가정에서 출발되어진 이 기독교 교육이 교회 교육이 되어져야 될 것이고 이것이 나라와 민족의 교육의 근간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유럽의 영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의 교육의 근본 지침이 어디에서 왔는가? 성경에서 왔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들의 기독교 교육의 기초가 어딘가? 기독교 교육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 교육이에요. 자, 이러한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난 거예요. 자, 이스라엘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어느 때 다 가리킵니까?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시절에 저 어린아이들처럼 저런 어린아이 때부터 다 이 말씀의 교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 구성원의 가장 기초가 되는 구성 멤버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군가? 어린아이들이에요. 우리는 출애굽기 10장 10절을 보시면 여덟 번째 재앙을 하나님께 내리는데 메뚜기 재앙을 내려요. 그때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히브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명령을 하니까 바로가 말을 듣지 않아요. 자, 너희 어른들만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가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가 거절을 해요. 어린아이까지 데리고 가겠다. 자,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우리 어른들 사이가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민수기 32장 16절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이제 가장 강한 민족이 살았던 바산왕과 시온왕이 살고 있었던 그 땅을 점령해서 모세가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그 땅을 허락해 줘요. 자, 그 땅을 허락해 주는데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땅은 목축하기가 좋은 땅이니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마구간을 짓고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성읍을 건축했어요. 여기서 보시면 성읍 건축이 어른들을 위해서 건축했다고 성경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건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 구성원의 가장 보호를 받아야 될 대상이 누군가? 장년보다도 어린아이라는 거죠. 어린아이라는 거죠. 자, 견고한 성읍을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처럼 가족 구성원의 어린아이는 소중하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존중하고 사랑하라고 말씀을 해요. 자, 어린아이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 아이들이 떠든다고 가정을 합시다. 제 아이들이 떠들면 어떤 목사님은 소리를 질러서 아이를 내보내는 목사님이 있고 어떤 목사님은 떠들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뭐 전자의 목사님도 이론은 맞고 후자의 목사님의 이론도 맞아요.
그런데 저는 아이가 떠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 시간 떠들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참고 그 어린이와 함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왜?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했을 거냐? 예수님 같으면 내쫓았을 것인가? 떠드는 소리를 듣고 함께 예배를 드렸을 것인가? 물어볼 것도 말 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떠들지라도 함께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아이가 떠들면서 예배를 드리면 어릴 때부터 점점점 떠드는 소리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아멘. 믿습니까? 예. 지금 내가 가만히 봐요. 어린아이들이 이야기하는 어린이 휴대폰을 보면서 엄마가 뭔가 보여줘가지고 거기에다가 야 너 이놈아 이거라도 보고 너 떠들지 말아라 그런 어린이도 지금 있어요. 장난감을 가지고 장난치고 노는 아이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저 아이의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가고 있느냐? 뭐가 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있어요. 아멘. 엄마 아빠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아멘. 아, 예배 시간에는 저렇게 엄마 아빠처럼 아멘 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하고 떠들면서 장난감 보면서 휴대폰을 보면서 배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자, 제자들은 떠든다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꾸짖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받아들이고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받아들이고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해 주시고 이제 어린아이들처럼 잘 주님을 섬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장년 성도들처럼 어린아이에게 통일한 자격을 가지고 안수했단 말이죠. 안수기도의 능력은 어린아이와 어른들 장년의 차이가 없어요. 나는 어젯밤에 딸기 한 상자를 샀어요. 4천 원을 주고 딸기를 하나 샀는데 누구 생각이 났느냐? 누구 생각이 났겠어요? 아, 손주 그래요. 우리 권사님 말씀대로 맞았어요. 예. 네. 오늘 뚱째우 목사님이 우리 교회 방문을 하셔서 딸기 맛이라도 보여드려야지 그러면서 누구 목까지 샀어요? 손자 목을 샀는데 아 이거 내일 전해줘도 되는데 진접까지 제가 간 거예요. 예, 밤에 가니까 아이들이 할아버지 하고 오는 거죠. 이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데 정신이 없어요. 할아버지가 갔으니 목적이 뭐겠어요? 기도 한번 해줘야 되잖아. 두 아이를 내 무릎에 안고 끌어안고 기도를 해요. 어떨 때는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 간다? 그리고 일어서서 바로 왔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 마음속에 언제든지 들어있는 게 뭐냐? 우리 할아버지는 나에게 뭘 해준다? 기도해준다. 아멘. 어떨 때는 밤에 잠을 잘 때도 제가 전화해요. 기도하죠. 아, 할아버지 기도를 듣고 기도를 받고 잠을 자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어린이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꿈과 소원이 이루어지는 존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을 보면 가버나움 집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쟁론하는 이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교훈을 합니다. 너희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머리 말째가 되고 너희가 첫째가 되고 하려면 여러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리고 어린 아이 한 명을 제자들 가운데 내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아이를 딱 안으시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 한 명을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어린아이 하나를 맞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항상 교훈하신 게 뭐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냐 이거죠. 그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이웃사람인 관계라는 거예요. 아멘. 작년과 작년 사이의 관계도 소중하지만 저기에 떠들고 울고 있는 저 어린 아이 한 명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주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 15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 하기 위해서? 재물 팔기 위해서. 그래서 돈에만 관심이 깊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떠드는 성전 안에 이런 어린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른들은 돈에 관심이 있는데 어린아이들은 예수님께 관심이 있어요. 아멘. 아멘. 바로 이 말씀은 시편 8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왜냐하면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어린아이의 찬양 소리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러한 대적자들을 잠잠하게 만들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고 하면은 우리는 어린 생명들이 젊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전도서로 제가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전도서로. 전도서 12장을 보면,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Remember your creator in the days of your youth. 그랬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을 하는데 어느 때에 기억을 해야 될 것인가? 젊어서. 할렐루야. 어릴 때 기억해야 된다. 어릴 때. 어릴 때. 공고한 날, 늙을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늙어지면요 힘이 없어요. 찬양 소리도 할 힘도 없어요. 일을 꼭꼭꼭 씹을 힘도 없어요. 우리 어머님이 힘이 다 없어지시니까 하실 수 있는 게 뭐냐, 앉아서 이렇게 일어서시더니 창밖을 내다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창밖을 내다보는데 누구를 쳐다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뚫어지게 창밖을 기다려. 딸, 여러 딸이 있는데 제일 큰 딸 기다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 형님이 낳은 하나밖에 없는 손자를 기다려요. 왜? 나에게는 딸 셋이 있는데 이 딸들하고 함께 사니까 우리 어머님은 손녀딸들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자기 자신에게 없는 손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창밖을. 아, 늙어지시면 창밖을 쳐다볼 수밖에 없구나. 전도서 말씀하고 똑같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우리가 늙어지면 아침에 새소리를 듣고 일어나셔야 되잖아요. 높은 곳이 두렵지 않아요. 머리에는 살구꽃이 피지 않아요. 하얀 머리가 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세상 떠나갈 때가 됐다는 거. 우리의 몸뚱어리는 흙으로 들어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주셨는데 영혼을 주신 그 하나님께로 우리의 영혼이 가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됐어요? 조문객들이 몰려왔지 않아요. 사람이 죽어서 조문객들이 몰려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전도서에 그대로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희들이 흙으로 들어가고 영혼이 하늘나라 가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람은 힘이 없이, 맥이 없이, 정력이 다 빠져나가면 이제 죽어요. 그때가 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지니라. 그래서 우리의 젊은 시절, 어린 시절, 청년의 때에 보람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즉 근심이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예수님 없는 젊은 시절 검은 머리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서 12장 1절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자 솔로몬은 말씀을 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아멘.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몸을 피곤하게 할 뿐이니라. 나는 공부를 많이 하면은 목회를 잘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석사학위도 받아보고 뭐 박사학위도 14년 만에 받아보고. 그런데 박사학위를 받는다고 해서 뭐 목회가 잘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 목회하고 그것이 그렇게 깊은 관계성이 없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잘 섬기는 것, 잘 모시는 것, 이것이 목회자에게 있어서도 본분이니라. 아멘. 아멘.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린이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거 있어요. 우리 한국의 학부형들,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 가정이 가르쳐야 될 게 있어요. 뭐냐? 말씀 교육이 제일 우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아이들이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어느 때든지 말씀으로 양육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주님이 심판을 할 때 선악간에 심판한다. 은밀한 것까지도 네가 행한 일 하나하나까지도 주님은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번성하고 은혜를 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한평생 동안 강건하게 사는 우리 자녀들과 온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